XSFM입니다. IDWK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중에서요. 그 아실에는 딱히 뭘 가르치지도 않는데 직함이 선생인 놈이 있지요. 그 선생도 나름 미술 관련 노동자인데요. 오늘 큐레이션을 하느라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한 자리가 비었다. 이거 어떡하냐 고민을 하다가 메일함과 소셜을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불러달라. 꼭 만나야겠다. 성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온 지 딱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다니. 저도 만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예견한 올겨울 에이트작 알바 기록실의 미스 윤. 윤이나 비정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진짜 많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비정규인 이나입니다. 진짜로 이 정도로 많을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한 30명 앞에서 한 60명 앞에서는 공연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더 놀라셨죠? 이런 옷 입고 나와서. 짱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피디님이 사실 저를 항상 비정규인으로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저 스스로는 저를 비정규인이라고 부른 거는 사실 좀 처음이거든요. 처음 공개 방송을 저한테 딱 불러주신다고 했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전 미팅을 했어요. 막 정은영 작가님도 계시고 뭐 김민아 기자님도 계시고 막 다 계신데 그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인아 비정규인은 사실 출연한 지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인지도가 여러분보다 좀 떨어진다. 그리고 팬이 없고 유행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유인아 작가님은 좀 걱정인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란 거는 제 걱정은 안 했어요. 전 그냥 의문에 빠진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팬이 있어? 그렇죠. 전 너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심지어 유행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개 방송에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공연장을 알려주신대요 저한테. 네. 그랬더니 지난주 여기서 이승환 공연한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승환이 공연한 데예요. 근데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지금 친구들은 또 막 되게 작은 공개 방송을 하는 줄 알고 뭐 어떻게 가면 돼? 막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인터파크에서 티켓팅을 하라는 거예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유피디님이 별로 안 그런 척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그랬을 막 많이 듣는다 막 뭐 몇십만 명이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 이런 말씀하실 때 막 이렇게 광대가 올라가세요. 근데 사실은 전 그때까지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막 그러니까 인터파크에서 티켓팅 하고 이럴 거라고 전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약간 어리둥절해진 거예요. 막 사람들 팬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아실에 나오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망원까지 오셨어요. 그땐 딱 되게 멋지게 하고 오세요. 막 섭외를 하러 왔습니다. 막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 아실이 그냥 팟캐스트다. 시사를 다룬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많이 듣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게 몇십만일 줄은 몰랐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땐 TV퀴즈여가지고 라디오 같은 걸 잘 안 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일을 할 때도 팟캐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뭘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루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음악도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단 좀 나쁜 건데 사람들이 길게 말하는 걸 못 참아요. 내가 말을 해야지 저는 남들이 길게 말하는 하는 걸 막 못 듣거든요. 근데도 제가 방송에 이어서 지금 여기 여러분 1000명 앞에까지 와서 출연을 하겠다고 한 이유 첫 번째는 사실 돈이었고요. 여러분 사실 알바 기록실 들으신 분들 다 아시죠? 저는 진짜 언제나 돈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 돈 논러고요. 사실 또 이제 좋아하실 텐데 유피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 그 알실은 적정 수준의 출연료를 주거든요.
공중파는 여러분이 지금 상상을 하세요. 아, 공중파 라디오가 얼마를 줄까? 그거보다 언제나 훨씬 적게 줍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되게 적당한 돈을 주고 거기에다 플러스를 해서 녹음이 좀 길어지면 추가 비용을 또 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마비를 줍니다. 여러분 거마비 뭔지 아시죠? 왔다 갔다 하라는 비용, 교통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이게 원래 3회로 기획이 돼 있었거든요. 알바 기록실이.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아, 11월 무난하다. 이 정도 이제 추가 수익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연말 좀 무난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차가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녹음하러 올 때 막 부자가 된 기분이 드는 거야. 갖고 여러분 거마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난 거마비 받지. 그래서 막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막 스튜디오에. 그래서 사실 공개 방송도 아, 너는 사실 팬이 없다. 넌 좀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 말씀 하실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사실 많이 안 궁금해 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출연료를 받아야 겨울에 연말에 안 추웠던 것처럼 새해에도 안 춥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개 방송 한다고 이걸 샀어요. 여러분 속으로 또 생각하셨겠죠? 저걸 돈을 주고 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카드값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샀으니까. 자라에서 세일할 때 샀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출연하겠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때쯤이면 제가 책을 다 썼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화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바 기록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쓸 것처럼 자신만만한 상태죠. 아 이제 이런 내용의 책이 쓸 거고. 그리고 저는 원래 들어온 일은 웬만하면 다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그냥 하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인데 작년에 제가 나라에서 들어온 일을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엄청 데이고 나서 기준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나한테 일이 들어오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 아, 두 개를 충족시키면 그걸 하자. 그게 이제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웹툰을 그리신 김정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이에요. 세 개가 뭐냐면 돈, 명예, 재미.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이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그 아실에서 이제 출연했어요. 공개 방송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뭐가 충족이 될까요? 그렇죠. 돈이 충족이 됩니다. 그럼 돈이 충족된 다음에 한 개만 충족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또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재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 나는 갈씨 팬이니까 역시 재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 그렇진 않았고요. 명예인데요. 이 명예는 뭐냐면 아 이걸 막 몇십 명이 듣고 뭐 이런 진짜 오래되고 정말 유명한 팟캐스트에 출연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하세요 그 알씨를. 그래가지고 아빠는 안 듣죠? 아빠는 조금도 듣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걸 언제나 막 너무 광팬으로 듣고 계시고 또 저의 책은 미스윤의 알발질 가장 좋아하는 단 한 명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엄마의 명예가 되려고 지금 오늘 사실 출연을 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서 듣고 계실 박감례 권사님 네 잘 듣고 계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옷을 입고 서 있지만 제 안에는 유교가 있는 거예요. 효녀가 있는 거죠. 옷을 이런 걸 입고 있어도. 그래서 사실 엄마는 뭐 어떤 번듯한 직업을 갖고 막 세상이 원하는 생애 주기에 맞춰서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갖고 아이도 낳고 이럴 줄 알았던 딸이 막 서른 중반에 막 넘었는데 막 라디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라디오로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사는 게 괜찮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 세 개가 있잖아요. 돈, 명예, 재미. 여기까지 가기에 앞서서 마감을 지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마감을 못 지킨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은 저 혼자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유피디님과의 관계가 있고 구독자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책임감을 보여주는 게 마감인데 그리고 제가 저 작가로서 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독감 때문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A형 독감 확진을 받았어요. 여러분 A형 독감이 신종 플루인 거 아셨어요? 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 너무 모른다 시사 프로그램 많이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막 많이 들으면 역시 시사 프로그램 들으신다 이러려고 했는데 한 6명 정도 들은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그 신종 플루예요. 2009년, 10년에는 진짜 사람이 죽고 막 위험했다고 했던 그 신종 플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아파서 타미플루를 먹고 한 닷새에서 열흘 정도를 아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책 마감을 이제 3주 정도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책을 다 못 쓰고 못 쓴 채로 서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계획했을 때는 오늘 와서 여러분한테 좀 책과 관련된 이야기, 책 홍보도 좀 하고
밀레니얼 세대에서 노마드로 노마드 같은 이제 생활 양식으로 살면서 사는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계획이죠. 근데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정말 꼰대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전 여기서 건강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나중 문제다, 여러분. 진짜 정말로 이거 단단히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부안해동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미수인의 알바일지를 냈을 때 그 중년 독자들하고 중년층이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거 네가 젊어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닌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땐 속으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죠. 아, 꼰대들 안 되겠다. 저 건강 얘기나 맨날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맞죠.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젊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들어가면은 영화가 되는 그 막 닭공장에도 들어가고 막 호주도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으면 그 일을 할 만한 체력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20대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들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20대인 걸 강조하냐면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대가 제일 많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 나는 안 갖고 있구나. 네, 안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딱 보는 것보다 훨씬 허약 체질이에요. 체질적으로는 되게 허약하고 근데 동시에 다이어트 강박이 있어서 다행히 운동은 20살 이후로 굉장히 꾸준히 했어요. 안 쉬고 꾸준히 해서 막 재즈 댄스도 배우고 방송 댄스도 배우고 막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최근에는 달리기를 꾸준히 했고 줌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에 한다고 독감에 안 걸릴까요? 지금 걸렸잖아요. 앞에 지금 산증이 있잖아요. 독감 같은 건 여러분 백신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 아빠가 72세, 이제 73세 되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공짜로 맞춰줍니다. 독감주사를. 그래서 아빠가 독감주사를 맞으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한 11월쯤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 노인네들이나 맞는 걸 나한테 맞으라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거 뭐다? 그 말을 안 들은 거다. 여러분 진짜예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있다면 백신을 맞으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운동을 되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지금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올해를 딱 지나가면서 2019년을 살면서 최소한 한 번은 바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맞다. 그때 그 호피모니 옷 입은 여자애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나 불특정한 이렇게 대중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프리랜서로 살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은 대체 어떻게 견뎌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불안을 견디는 근육을 기르라는 말을 자주 드리거든요. 몸에 근육이 많으면 사실 힘을 내야 될 때 막 힘을 낼 수 있고 의자 같은 데도 오래 앉아있을 수 있고 몸을 막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불안이 찾아오더라도 이제 불안을 다루고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비유로서의 근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생각해보니까 비유가 아니라 그냥 뭐라 할까 진짜 의미 그대로의 근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고 막 일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막 지원서 낸 것도 막 떨어져요. 지금 제 얘기예요. 이미 저 벌써 몇 개를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 그래서 막 새로 일을 벌일 에너지도 없고 아이디어도 막 안 떠올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빨리 달렸던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무거운 걸 들어본 경험을 해봤거나 그랬다면 그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몸을 막 움직이고 운동을 해서 얻은 근력이 정신적인 면의 불안을 좀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멘탈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알바 기록실에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게 저의 의지라던가 뭐 제 정신 같은 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부터 다시 운동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많이 웃으면서 제가 채워나갈 근육이 있을 거고 운동을 할 때 활력에서 그 모든 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어딘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면 거기도 이 다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는 지갑에서 친절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유는 지금 SSFM에서 저에게 준 돈에서 여유를 갖고 이제 제 스스로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더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처음에 거창하게 세웠던 계획처럼 막 일의 미래라던가 더 큰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앞서서 딱 오늘 하루만큼만 잘 살 여유가 지갑에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만이라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하겠죠. 오늘 세상은 못 바꾸는 15분이라고 했잖아요. 전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창하지도 않고 사실 15분으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올 가을이 딱 왔는데 또 아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맞다. 그 호피무늬 옷 입은 여자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 그랬는데 10월쯤이죠. 왜냐면 11월이 되면은 독감 예방주사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월이에요. 10월쯤에 이제 떠오르는 거죠. 불현듯. 아, 이상한데? 어떤 생각이 드는데? 호피무늬 옷 입은 여자야. 그 여자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구하지도 못하고 세상도 못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앞으로의 1년에서 5일, 길게는 열흘까지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훌륭한 15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아니에요. 10월에는 꼭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비정규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상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전 없거든요. 제가 알바 기록실 마지막 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기업의 고용은 더 많은 비정규직 채용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력이 없이 프리랜서가 되거나 더 작은 단위나 짧은 단위의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한 사회의 기간산업이라던가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험을 담보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더 철저하게 정규직으로 안정된 고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비정규인인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저는 이번에 고 김용균 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희숙 씨의 싸움을 잊지 말고 지켜보면서 지지해주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비정규인으로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일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일이 사실 저한테는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삶과 일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써나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책도 이제 3주, 남은 3주 동안 마감을 잘 지켜서 쓰면 상반기에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만 본 삶, 제가 겪은 것, 제 눈에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팬도 유행어도 없는 저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